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겸TV 유튜버 보겸의 보겸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튜버 슈기 200만 돌파,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톡으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2시간 만에 1언복동을 돌파한 어벤져스 엔드게임. 네 번째, 유튜버 보겸의 정모 대참사.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듀스. 둥뚜둥 뚜두두두둥 뚜두두두두둥 뚜두두둥 뚱뚜둥. 네, 드디어 보겸 유튜브 보겸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유명 유튜버들에 비해서 늦은 감은 없지만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는 두 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1급 기밀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유명 여자 가수분과의 피처링 작업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버 그리고 BJ 보겸이 녹음하고 있는 작업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 나와주세요. 네, 보겸 씨의 작업 현장 잘 봤고요. 아, 생각보다 빡센 척 하는 건지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 보튜브송. 자, 보겸송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피처링을 하는 유명 여자 가수분은 누구일지 향후 정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유튜버 슈기, BJ 슈기 씨가 200만 구독자에 돌파했다는데요. 얘 벌써 그렇게 됐냐? 존나 커. 네, 유튜버 슈기 씨는 먹방, 그리고 댄스 커버, 그리고 세 번째는 목. 자, 그리고 일상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인데요. 아, 200만 돌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현시점 200만 돌파하신 대먹방 유튜버 BJ 슈기씨를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기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우선 보뉴스에 출연시켜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200만 구독자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정말 힘들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방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보경오빠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날까지 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적인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200만 그리고 공중파까지 종횡무진 활동하시고 계신 유튜버 BJ 슈기씨, 하지만 악플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전문 아니고 댄스 유튜버인 줄이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방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완벽 커버한 슈기. 인기 먹방 BJ 슈기가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일주일 만에 완벽히 커버했다 라는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네요. 자, 좋아요는 9,300개고요 댓글도 3,700개, 어마어마합니다. 자, 댓글의 내용을 보냐면은, 네? 슈기씨, 아, 슈기씨가 이 개식을 좋아하고 9,300인데 배대시 3,600 좋아요. 이거 저도 한 몇 번 봤던 장면이긴 한데요. 밀가루로 누군가를 패고 있죠? 답글도 안 볼 거고요. 카페! 고아이네. 자,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슈기씨는 악플이. 댓글 더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개짧고 키도 작아서 아이돌 춤이 아니라 그냥 동요 일동하는 것 같음. 아, 하지만 이건 약간 팩트. 아, 악플이긴 한데 약간 팩트 기반. 네, 좋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침뱉기 아니냐. 아, 꼴 보기 싫어 인성 개터지면서 앙 배불띠로 먹고 사는 거 깔미. 하하, 댄스 유튜버 이지랄 앙 인성띠. 일단은 너무 악플이 많은 관계로 일단은 후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슈기씨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만 하네요. 일단은 인사이트에서도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봐도 악플이 많아요. 이런 댓글은 조금 인사이트 측에서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는 보뉴스의 헤이스트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19년 4월 24일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2시간 만에 1UBD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UBD란
일언복동을 가르칩니다. 일언복동이란 개봉하고 나서 총 토탈 관객수가 17만 명이었던 언복동을 단위화한 요즘 신조어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개봉 6일차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30언복동을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로 대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가면 1000만 관객은 거의 확정인데요. 1000만 관객, 즉 60언복동을 언제 돌파할지 그것 또한 기대가 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인기가 역대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인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영화관에 나가 있는 토렌트보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렌트보! 토렌트보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상영되고 있는 롯데시네마 앞입니다. 엔드게임을 보러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를 찾아오셨는데요. 엔드게임이 얼마나 재미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그럼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엔드게임 보러 오셨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엔드게임 어떤 부분 때문에 보러 오셨나요? 저 이제 3까지 봤으니까 이제 마무리 잘 하려고. 아, 저까지 봐요. 엔드게임 맞아, 유유미를 거들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혹시 이 사실도 아십니까? 아, 아이씨, 야, 저 개 기자란 새끼 길거리 스포라고 다니. 아니, 거기서 어떻게 아이 소리할 수가 있어, 이씨.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 유튜버 최고의 BJ 보겸이 2019년 4월 23일 오전 9시 반에 보겸이 긴급 정보를 열었는데요. SNS,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에서 대사건, 대이슈,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의 정보 영상을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두 보여. 아, 오프닝 저거 노가다 엄청 했겠는데요? 30분 걸렸겠는데요? 프리미엄관 대관까지 정말 팬들 사랑하는 정말 보왕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 그런데 되게 기세 든든하게 평일 오전 정모에서 자신있게 1000명, 2000명을 크크폼 건방져요. 아, 그리고 보순이가 되게 많이 올 걸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도 있고요. 아, 영상 중반부로 가니까 되게 쫄려하는 모습. 아, 네, 중학생 3명이 일단은 시험을 째고 왔고요. 아, 네, 중학생 소년 친구들과 다정한 입구요인 사인샷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그 영화관에서 보튜브라뇨. 근데 괜찮네요. 보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요. 프리미엄관에서 보튜브를 시청하고 또 중화요리집 가서 식사를 또 하고 탕수육 대짜 두 개, 깐추새우 하나, 그리고 짜장면 여덟 그릇, 그리고 군만두 두 접시는 서비스. 네, 훈훈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정모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눈에 뜬다는 게 지금 땀이겠죠? 하지만 훈훈한 모습으로 정말 오랜만에 긴급 정모, 영화관 정모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 4월 마지막 주 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유익하고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보뉴스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라는 시청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사건, 이슈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헤이스트 보였습니다. 둥뚜둥 뚜두두두둥 뚜두두두두두둥 뚜두두둥 뚱뚜둥. 아니, 그런데 진짜요? 뭐라고? 형 야구 동영상 막힌데 어떡해? 야, 임마. 임마, 오감을 다 이용해, 임마. 뭐가 있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렇지, 마지막은 미각. 상상력이라는 게 있잖아. 전문 용어 말해야 되냐? 상...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이끄! 가자! 형, 나 고추가 간지러워. 야, 개새끼야. 그냥 말없이 그냥 긁으면 되잖아, 개새끼야, 그냥. 아, 진짜, 씨. 5킬만 하고 싶다. 넌 안 돼! 그만 좀 해라 급식들아라고 하는데 미안한데 아프리카 TV는 여러분 급식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20대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보시지 식분도 있긴 있겠지만 거의 20대 분들이 그래요. 저를 아까 전에 형 고추 가래오 대신 긁어줘 저런 애들 있지 급식 같지? 3, 4, 넷 군대 갔다 온 새끼들도 많다는 게 개함정이야. 개소름 돋아. 생각해봐라 씨발. 군대 만기 적용해가지고 필수 제대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오겸이 형 나 고추 가려고 긁어주면 안 돼서 뭐 일하라는 새끼들 생각해봐. 개소름 돋는다 진짜. 겁나 많아요. 아 진짜 여기서 배 타고 움직여가지고 여기로 가자. 어. 자, 여기 배 있으니까. 어? 어? 이 페이크니? 얼음 깨져? 아이씨! 아니씨! 아, 야, 얘들아, 이번 판 내가 봤을 때 근데 탑10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거든? 탑10이. 얘들 존나 싸워. 야, 저 새끼. 야. 내렸다 저기 내렸다. 야 앞에 두 명 있다. 보부지리 짭조쿠와 와리가리 조커 싸워 보겸이 개이득을 본다는 말. 보부지리 더 안전한 거 뭐냐면 저 새끼들이 싸우고 남은 시체를 거기서만 파밍하는 거 뭔지 알지? 씨발 야
나 봤냐? 그냥 너나 자. 브란. 도겸아 넌 시험 못 잡아. 어차피 시험 안 돼서 도겸은 도겸을 찾아라. 너 자신을 알라. 아 제발. 아 제발 씨발. 아 뭐 도망자 게임이냐 이거? 아우. 아우. 어 어디야? 어디지? 너 자기 자 많이 아플 텐데. 아! 아! 아, 근데 재밌다. 아, 재밌긴 하다.